여기는 여기 진남문 진남문이 되어 있고요. 가볼까요? 와, 보십시오. 황명 홍치 4년 신해조. 황명홍치 4년 신해조. 와, 이걸 보십시오. 이걸 황제국 명나라 홍치 4년에 신해년에 만들었던 얘기입니다. 연호가 사장님이었으니 아까 그 황제국 명나라 연호를 쓰고 있다. 여기 온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? 여기는 황제국 명나라라고 생각하겠죠. 조선이라는 그런 표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. 안타깝죠. 또 뒤에 앉는군요. 황명 이럴수가. 황제국 명나라의 문이군요. 해미국성의 진남문은 황명 홍치 4년 신해. 또 여기 어디서도 조선이라는 표시가 보이지 않습니다. 연호 만들기 어려워서 이렇게 남의 나라고 연호를 쓴 게 아니고 황제국 명나라의 속국인 왕국에서 속했기 때문에 조선이 그래서 이렇게 연호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. 단순하죠. 뭐 연호 고구마로 써도 돼요. 고구마 1년 2년 질리면 뭐 감자 1년이면 써도 되는데 이렇게 황제국 명나라 황명 이렇게 홍치 4년 이렇게 쓰는 것은 연호를 할지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속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황제국이 속했기 때문에 황제국이었기 때문에 황제국 명나라에 속한 조선이었기 때문에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.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이게 바로 현실이죠. 아, 아름다운 해미육성이 당시에 명나라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속국이었어요, 조선은. 어찌구니.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. 자. 이야. 아, 이번을 지날 때